그다음에 들어갑니다. 상대방 먼저 잘 되라 해야 돼. 상대방. 그러면 이 상대방이 도와줘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잘 된다 이 말. 근데 이 상대방보다 세상이 잘 되게 하라고 하면 도와주는 범위가 넓어진다 그러지 않니? 하늘도 도와주고 땅도 도와주고 짐승도 도와주고 벌레도 도와주고 미물 곤충 다풀 하나 나물 하나 다 도와주니까 자기는 빠른 속도로 잘 된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잘 되고 싶은 사람은 내 하나 잘 되게 해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은 하지 마시라. 그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특히 사기치서 뭐돈 벌고 이런 건 순간적으로 어떻게 속에서 할수 있으나 그 끝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런 걸로 가지고 계속 뭐 지금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뭐 전화로서 사기치고 이런 걸왜 근절을 못 하느냐 이 말이야. 그망 자체를 그런 거 하는 걸망 자체를 차단해야 된다. 망을 계속 열어서 쓰도록 하면 안 된다. 왜? 그런 사람들은 애시당초 안 빌려줘야 된다는 거지, 망을. 그러니까 만약에 빌려줬으면 그런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중간에 점검을 해봐서 반드시 빌려주는 입장에서 분수히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딱 목을 받아줘야 된단 말이야. 빌려주놔갖고 돈만 받으면 그 뿌리고 그 사람들 무슨 짓을 하든지 뭐 나는 신경 안 쓴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세상을 잘 보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것을 하셔야지 여러분은 지금보다 잘될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그래서 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이걸 쭉 봤어.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과 주의의 도움으로 항상 결과가 나오는데 주의의 도움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주의가 힘들도록 하지 않아야지 반드시 자기 하는 일이 잘 된다. 요게 핵심입니다. 부자가 됐든 성공이 됐든 행복이 됐든 무엇이든지 이 공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터 잘 되는 이 관점을 바꾸는데, 관점을 바꾸는 요령을 여러분들이 일러주겠습니다. 도와준 덕분에, 사는구나 하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관점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제가 질문을 해봐요.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이 있는데 본인의 노력이 몇 퍼센트 될까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거의 다50% 이상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분들은 관점이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관점으로 항상 내가 여기 먼저 앞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가 하려고 하면 첫째 숨을 쉬어야 됩니다. 공기 덕분이죠. 또 물도 먹어야 됩니다. 물 덕분이죠. 또땅 도움을 받아야지 농사도 지어서 밥도 묵고 집도 짓고 공당도 짓고 이런 걸싹 빼버리고 내가 밥을 하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기 비중을 높이 잡은 거예요. 가스의 도움도 받고 다 도움을 받은 건데 그런 거를 이제 합산하면 도와준 덕분에 이게 저는 늘95%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99%도 되고 95% 최하 95% 이상 도와준 덕분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공기도 못 만들고 물도 못 만들고 땅도 못 만들고 다 도움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아시면 항상 관점이 덕분에 했습니다로 바뀐단 말이에요. 덕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덕분에 합니다. 그 다음에 덕분에 잘될 것입니다. 요 관점으로 바뀌면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면 반드시 잘 됩니다. 제일 먼저 당장
주위 환경이 하나도 안 달라져도 자기는 뭐요? 편안합니다. 그게 외부에서 어떤 도움이 없어도 감사하는 순간 자기는 편안해집니다. 일단 편안해야지 다음부터 일이 잘 풀립니다. 순수입니다. 편안 안 해지는데 일이 잘 풀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데 올바른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순수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관점부터 딱 바꾸세요. 아,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도와준 덕분에 합니다. 도와준 덕분에 잘될 것입니다. 이렇게 관점이 바뀌어야지 무엇을 하든 간에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고 행복도 하고 다 이룰 수 있다.